아, 상추들 안녕하시와요. 이상훈 TV의 개그맨 이상훈입니다. 아, 오늘 어떡합니까, 여러분? 진짜 대박입니다. 추석을 맞이해서라고 해야 될까요? 들뜨는 마음. 사실 추석 때문에 들뜨진 않는 것 같고, 왜 들떴냐? 바로 옆에 있는 엄청난 물건 때문입니다. 오늘 리뷰할 녀석은요, 올드레고입니다. 올드레고 중에서도 끝판왕이라고 불리는 녀석을 가져와 봤습니다. 바로 6399 에어포트 셔틀 되겠습니다. 와! 여러분, 여기서 더 놀라운 사실은 이 녀석은 뜯지 않은 새 겁니다! 미스박스, 컴온! 뜯어져 있는데? 여기는 지금 테이프가 붙어 있는데 지금 여기는 테이프가 살짝 떨어져 있는 상태예요. 내가 안 뜯었다 이거. 사실 이거 자체도 구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6399는요, 올드레고 팬들이라면 아마 지금 저게 지금 새 거가 있다고? 말도 안 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저 역시 꿈의 레고였고 결국은 갖지 못한 레고, 지금도 갖고 있지 않은 레고, 레고 하시는 친한 지인분에게 빌려와서 일단은 보여드리는 겁니다. 모노레일 기차 자체가 굉장히 유니크한 거고, 요즘 기차와는 다른 그런 구동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9볼트 네모난 건전지가 들어가고, 요 녀석 이따가 제가 조립을 하고 보여드릴, 조립을 한다고? 나 이걸 뜯는다고? 이거 지금 얼마인 줄 아십니까? 뜯지 않은 이 새 제품은요, 일단은 매물이 없어요. 브릭링크라고 전 세계에 이 레고 거래하는 사이트에서도 사실 거래가 거의 없고요. 6개월 사이에 한 건 정도가 거래가 됐는데, 그때 거래가가 무려 360만원. 12만원짜리니까 30배가 뻥튀기 된 거죠. 그러니까 뭐 거래가의 의미는 없습니다. 부르는 게 값이고, 지금은 중고도 한 60에서 80만원 정도의 거래가 되는 거로 알고 있고, 명품이라고 우리가 불리우는 그런 레고 중에 1등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거의 뭐 세 손가락 안에 꼽을 정도의 최고의 레고고요. 그거를 제가 여러분과 함께 또 이렇게 보여드릴 수 있다는 그 영광스러운 그런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일단은 박스부터 보여드릴게요. 공항 셔틀이에요, 그렇죠? 공항 셔틀이고요. 이쪽 뒤쪽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세컨 제품들도 보이게 되어 있고, 에어포트 셔틀이라고 여기 이렇게 써 있고, 그리고 여기에 포인트가 뭐냐면 옛날 올드레고들은 짜잔! 아, 이런 식으로 트레이를 다 넣어줬습니다. 이렇게 트레이에 하나하나 정성이죠? 피규어들도 이렇게 다 해놓고, 꽃들도 이렇게 트레이에 다 해놓고, 진짜 레고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요 안에 보시면 옛날 레고들은 이 봉지 안에도 구멍이 뽕뽕 뚫려 있어요. 그런 것들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열면 이런 식으로 가지고 놀아라. 아우, 이분도 뭐 벌써 30년 전이니까 40, 50대 아저씨가 됐겠죠. 브릭수는 743개. 생각보다 브릭수가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굉장히 대형 제품에 속했고요. 요거를 뜯으면 사실은 360만 원이 그냥 날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 중고를 똑같은 걸 하나 가져왔습니다. 우와! 요 녀석은 뜯은 에어포트 셔틀 되겠습니다. 박스가 좀 달라요. 여기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레고랜드라고 써 있고, 여기는 에어포트 셔틀이라고 써 있습니다. 오, 박스가 좀 다른 것도 재밌게 볼만하네요. 이렇게 한번 비교해서 보여드릴까요? 어? 여기도 거꾸로인데? 와, 여기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지금 여기 거꾸로. 아, 잠깐만. 이거는 중고잖아. 거꾸로 넣어서 그런 거잖아. 아, 오, 나 머리 좋았어. 오, 일찍 알아차렸다. 똑바로 됐습니다. 어, 그래도 차이가 좀 있나요? 저는 지금 안 보여가지고. 오, 뒤에 박스가 다르다. 와, 이것도 차이가 있네요. 잠시만, 그러면 제가 진짜 오늘 6399 파티입니다. 이거 어떻게 뭐 보겠습니까? 큰 의미는 없지만 잠시만요. 제가 이제 좀 의미 있는 레고를 조립을 하고 싶어가지고 6399를 수소문했는데, 생각보다 중고로는 또 갖고 계신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또 빌려왔는데 하나 더 있어요. 이것도 중고거든요. 새 거는 저거 하나밖에 없고, 요거 뒤로 한번 뒤집어서 한번 같이 비교해볼까요? 아, 요거는, 어? 요거는 요 녀석이랑 같고요. 요 녀석이랑 다르잖아요. 근데 위에 박스는 또 요거랑 같네요. 얘랑 다르고. 이게 뭐지? 여기랑 여기랑도 같나? 달라, 달라. 이렇게 보시면은 또 여기 느낌이 달라요. 그림은 같은데 위치가 다른 것 같아요. 요게 이쪽에 있고 요게 반대쪽에 있는 그런 느낌이고. 이 미스박은 이제 퇴장합니다. 새 거 퇴장합니다.
자, 뭐 아무튼 박스 보여드리는 데만 해도 벌써 시간이 이렇게 흘렀네요. 떨리는 마음으로 6399 에어포트 셔틀 한번 조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일이 이렇게 큰 게 굉장히 많아서 700개 치고는 이제 또 대형 제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진짜 옛날 설명서 막 얇고 그런 설명서입니다. 조립 한번 해볼게요. 자, 여러분 약 1시간 반 정도의 조립 끝에 6399를 완성을 했습니다. 정류장 자체가 이제 하나, 두 개 정도가 메인이고 기차 외에는 레일을 깔았기 때문에 조립이 그렇게 어렵진 않았어요. 올드 레고만의 그런 클래식함을 많이 느꼈고요. 조립 내내 가장 드는 생각은 아, 갖고 싶다. 내 거였으면 좋겠다. 아, 살까? 막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설명서가 요즘처럼 친절하지 않다. 중간중간에 필요한 부품들이 막 개수가 다 들어가 있긴 한데 얘들은 지도세도 모르게 그냥 자기들끼리 막 꽂아있고 지금보다는 조금 불친절합니다. 저도 요즘 설명서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막 꽂았다 뺐다를 조금 반복을 해서 조금은 시간이 더 걸렸던 것 같고요. 6990하고 6991은 이런 모노레일이 있긴 한데 그건 이제 우주정거장이나 우주 시리즈고 마을 시리즈에 이렇게 모노레일은 얘가 유일무이합니다. 그래서 올드레고 팬들에게는 레전드 제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피규어들이 우승 표시가 되어 있는 9마리고요.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요 빨간 단발머리예요. 니글니글 단발머리랑 비슷하죠. 까만색은 아직도 뭐 구할 수가 있는 것 같은데 빨간색은 사실 구하기가 좀 힘든 것 같기도 하고요. 여기 지금 스티커가 있는데 스티커는 붙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스티커까지 붙이면 진짜 예쁠 텐데 그리고 핵심 기차입니다. 9볼트 기차인데요. 보시면은 바퀴가 단순하게 되어 있죠. 바퀴는 그냥 도와줄 뿐입니다. 이 톱니바퀴가 레일을 물어서 돌아가는 겁니다. 레일을 보시면은 톱니바퀴 모양으로 되어 있죠. 여기 양쪽이 가다 서다 하는 버튼이에요. 그래서 지금 가운데로 이렇게 중립이 되어 있으면 서는 거고요. 이렇게 하면 이제 톱니가 이렇게 움직이고 또 반대로 돌리면 역주행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서고 이렇게 앞으로, 가운데, 뒤로. 우리가 요즘 구동시키는 레고 기차와는 많이 다릅니다. 요렇게 열리기도 하고요. 항상 손님들은 손을 이렇게 들어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탑승. 이게 사실 지금 중고라고는 하지만 그냥 새거나 다름없어요. 그러니까 뜯은 새거 같아요. 30년이나 된 레고 블럭들인데 굉장히 상태가 좋습니다. 요렇게 닫아주면 여기 안에 귀엽게 들어가는 거고요. 여기는 지금 요렇게 열어보면요. 요렇게 연결돼 있죠. 얘가 지금 구동을 하는 모터가 달려있고요. 여기 이제 배터리 팩이 있습니다. 배터리 살짝 열어서 한번 보여드릴까요? 아, 다 뜯어야 되는데? 여기 이제 이런 선들은 굉장히 조심해야 되니까 빼놓고요. 네, 이렇게 살짝 열어서 보여드리면 평범한 스터드 같지만 이 안쪽에 전기가 흐를 수 있게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고 여기를 열어주면 네모난 건전지, 9볼트 건전지가 들어갑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냥 평범한 스터드가 아닌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얘가 이렇게 전기를 얘랑 얘랑 연결을 시켜주는 거고요. 보시면 신기한 게 이렇게 땅땅 되잖아요. 역주행이 가능한 거예요.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여기를 끼워주면 되는데요. 레일이 위아래로 움직이기 때문에 경사를 표현할 수 있게 움직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되게 신기하죠? 자, 그럼 일단은 여기다 올렸어요. 기본적인 두 개의 정류장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정류장 지금 보이는 데는 2층으로 된 정류장입니다. 굉장히 단순해 보이지만 이런 부분들도 조명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여기 햄버거 파는 아저씨, 물컵도 보이죠? 여기에 옛날 나무 보이시죠? 아, 이런 것들 추억 뿜뿜합니다. 그리고 여기 앉아서 쉴 곳도 있고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야 될 점은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인데요. 이 계단이 굉장히 조립하면서 재밌었습니다. 클래식한 느낌이 있죠. 이게 표인 것 같아요. 티켓을 여기다가 이제 띡 하고 들어가라 뭐 이런 느낌으로 되어 있는 것 같고요. 2층도 단순한데 의자 3개와 모노레일 기다리는 곳이 있고 1층은 그냥 통과되는 지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톱니바퀴가 이렇게 오다 보면은 여기 있잖아요. 얘를 쳐줄 수 있게 이게 이제 이렇게 들어가면 얘를 탁 쳐주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또 뒤로 갈 수 있게 여기도 사람들 이렇게 세워서 굉장히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띡 해서 표를 이렇게 할 수 있는. 자, 그리고 이쪽에 굉장히 클래식한 전화기 브릭이 들어가 있습니다. 굉장히 단순한 느낌이지만 있을 건 다 있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쳐질 수 있게 이렇게. 레일이 굉장히 길고 가지고 노는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구동 한번 해볼게요. 복작복작한 느낌에서 전원은요. 여기서 이렇게 열면요. 이 안쪽 보이시죠? 요거가 전원이에요. 구동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오, 오. 걸렸어요. 여기 왜 걸렸지?
아, 여기가 조금 톱니바퀴가 나가 있네요. 그래서 조금 걸리는 것 같습니다. 아, 여기 자 걸려. 여기 걸리네. 오. 자꾸 뭐해, 와. 이렇게 열면, 요런 식으로 가지고 놀아라. 자꾸 뭐해, 와. 아니야. 야. 이게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것 때문에. 돌려주면, 돌아갑니다. 아, 진짜 이거 있으면은 어릴 때 진짜 너무나 행복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조 구간이 톱니바퀴가 지금 조금 안 물려서 멈추기 때문에 저기서 지금 딱 돌아가게 되어 있게. 지금 좋습니다. 요 정도만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세우려면 요걸 이제 중립을 해놓으면 되는 거예요. 중립을. 딱. 얘는 이제 이쪽으로 가고 싶어. 그럼 요렇게 해놓으면 이제 저기로는 안 가고 요렇게 해놓고 이제 쳐주면 이제 쳐주더라도 무조건 반대로. 아니야. 야, 왜 이래? 제가 이걸 잘못 꽂았어요. 이걸 잘 꽂아야 되는데 이게 이제 이렇게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지금 여기가 넓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리 이쪽으로 가더라도 치고 뒤로 다시 오는 거죠. 여기도 지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럼 또 다시 뒤로 가는 거. 아, 저도 이제 습득했습니다. 아, 근데 진짜 단순한 기차가 아닌 좀 이렇게 재밌는 기믹까지 있어서 만들면서도 재밌었지만 운행해 보니까 더 재밌네요. 이제 다음번에 올때 세울게요. 그러면 세우려면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다시 백해서 서라. 대박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6399 에어포트 셔틀 한번 리뷰해 봤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최대한 보기 힘든 제품들을 대리만족을 시켜 드리려고 저도 힘들게 조금 수소문해서 한번 구해 봤는데요. 조립하고 리뷰해 보니까 굉장히 보람됐던 것 같습니다. 혹시나 이 제품을 아시는 분들은 정말 반가워하셨을 거고, 혹시나 모르는 상추분들도 이거 보시면 약간 또 뭔가 구매욕, 막 자극이 오지 않을까 생각도 드는데요. 사실 이거는 굉장히 옛날 제품이고 비싼 제품들이기 때문에 이거는 추억이 있으신 분들은 뭐 무리해서라도 중고로 구입을 하시겠지만 무리해서 추억값을 지불하실 필요까지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보여드렸으니까 그걸로 만족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셔야 됩니다. 추석 연휴 잘 보내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올게요. 여러분, 안녕! 완벽하게 도는 모습은 한번 보여드려야 안 찝찝할 것 같아서 갑자기 드는 생각이, 우리 6399안 뜯은 거 하나 빼고 뜯은 거두개 있었잖아요. 빌려주신 분에게 또 말씀을 드리고, 헌레일 있잖아요. 톱니 나간 레일, 세레일로 대체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엄청 똑똑하지? 그래, 이거를 한 번은 해야지. 한 바퀴는 그래도 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ㅎ 자, 이제 톱니 나간 레일 대신에 새 레일 대체했습니다. 그럼 이제 완벽하게 마스터했으니까 중간으로 돌려놓고, 얘도 중간으로 돌려놓고 가겠습니다. 어? 중간인데? 아, 이게 서는 거구나. 아, 그렇지. 이렇게 가는 걸로 해야지. 그럼 여기 가는 걸로 하고, 여기도 가는 걸로 해서 계속 뺑뺑 도는 걸로. 출발! 그렇지. 와, 진짜 스무스하게 잘 움직이죠? 가볼까? 여기서부터 다시 반대로 역주행 한번 할게요. 여기까지 오시면. 그럼 여기도 역주행이 되겠네요. 역주행. 다시 돌아오겠네요, 뒤로. 자, 이제 멈춤 하겠습니다. 여기서 멈춤. 에어포트 셔틀 모노레일 완전 주행 성공!